감동 기도문을 같이 부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합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옵소서.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친히 죄악의 땅에 오시다니 다만 감격할 뿐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저희의 추하고 작은 욕망들이 모두 사라져 없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오신 주님, 영원히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흑암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저희를 밝게 비추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흑암에 휩싸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웅침한 골짜기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련하고 둔하여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이날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저희들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보낸 한 해를 축복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택으로 은사의 관을 씌우시고 주의 인도하시는 길에는 기름같은 윤택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안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감람나무 같게 하시고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기를 원합니다.